뭐 부르면 될까요? 데뷔곡. 아, 동크라포니 아르헨티나. It won't be easy. You'll think it's strange when I try to explain how I feel. That I still need your love after all that I've done. You won't believe me. All you will see is a girl you once knew, although she's dressed up to the nines. As sixes and sevens with you, I had to let it happen. I had to change. Couldn't stay all my lif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더 youngest male vocalist to debut at Carnegie Hall. The first Korean to win the UN Peace Medal. The youngest vocalist to sing the national anthem at a presidential inauguration ceremony. A man of many firsts, it's none other than opera tenor Im Young-joo. He drew considerable attention when he won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Culture Award and was chosen as one of the world's top three pop tenors by CNN. 일찍 핀 꽃으로서 빨리 지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열심히 거름도 주고 열심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Im Young-joo is leading a prolific career on the world stage. His inspirational story unfolds on today's The Interview. Looking. 저희는 지금 굉장히 예쁜 옥상 위에 네. 올라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보시다시피 빌딩 숲인데요. 네. 진짜 숲이 이 공중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네, 공중정원이 있는 이 빌딩이 바로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입니다. But nothing impressed me at all. I never expected. 네. 사실 유네스코와 임영주 씨와는 좀 깊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작년이었죠. 국내 최초로 이제 유네스코 평화예술 친선대사의 위촉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와는 그렇게 작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네. 계속해서 올해 이제 2015년 들어서도 네. 올해 들어서도 열심히 이제 그 뜻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또 유엔에서 주는 평화 메달까지 수여받으신 적 있으세요? 올해가 정말 뜻깊은 게 네. 그 유엔 평화 메달 수상 이제 한 지 네. 5년 됐는 네. 해입니다. 네, 예, 맞아요. 예. 정말 임영주 씨는 국보급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 아유, 그런 말씀을. 이런 관객들뿐만 아니고 정말 세계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네. 굉장히 자기 재능을 널리 펼치는 분 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점점 얘기가 재밌어지는데요. 저희 자리를 옮겨서 좀 더 본격적으로 톡 한번 해보자. 네.
동시하면 이 음원 녹음 목소리와 라이브 목소리가 거의 일치하는. 아, 감사합니다. 아티스트로 정평이 네. 나 계세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만큼 목소리 퀄리티를 유지를 하신다는 건데 네네. 이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 곡은 이명주 씨에게 어떤 의미의 곡인가요? 제가 국내 무대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의 데뷔 무대의 데뷔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네. 가끔 이 노래 다시 부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아,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데뷔한 게 만으로 1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소년 이명주, 그리고 노래를 막 이렇게 하고자 했던 시작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그 저명한 BBC 뮤직 매거진에서 발표한 세계 톱5 팝페라 가수로 선택되셨어요. 정말 이건 대단한 쾌거인데요. 엄청난 영광이죠. 네, 네. 영국 무대에 서신 지 9년 만에 일어난 네. 일이잖아요. 네, 횟수로 10년이고 네. 그 미국 다음, 미주 지역 다음으로 제일 제가 빈번하게 섰고 여러 번 섰고 뭐 파리 무대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런던 데뷔라든지 혹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짤스부르크 많이 섰죠. 베를린도 그렇고. 예. 처음에 유럽 무대 섰을 때 좀 아시아에서 온 파페라 가수라고 네. 하면서 조금 너그럽지 않은 마음으로 네. 봐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정통 성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스트릭하거나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적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예민하신 음악 평론가나 음악 담당 기자분들, 외국 언론 이렇게 항상 무대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시선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잘 다행히도 감당해내고 오히려 좋은 리뷰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그런 참 좋은 오히려 계기가 되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그 아주 저명한 CNN 방송국에서 네네. 또 선정한 세계 톱3 3대 파페라 테너 네. 그건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음악 평론가신데 일본계 미국인이신 그레이스 케이코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선정을 하신 거고 이제 공개된 곳은 이제 말 그대로 발표한 곳은 CNN iReport 그 오피니언 뉴스 사이트고 그분께서 이제 30여 년 정도 이 음악 평론가 뮤직 리뷰어로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저를 이 3대 파페라 테너 중에서 가장 최연소자고 또 그의 목소리는 예전 3테너의 호세 카레라스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로맨틱 테너의 음성을 갖고 있다 이런 과찬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너무 뜻깊고 정말 과분하죠. 예. 네. 이 영국의 대표 방송 매체 그리고 미국의 대표 방송 매체뿐만 아니고 네. 지난해 2월인가요? 네. 오바마 대통령상까지 받으셨어요. 올해 진짜 복이 터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상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미국에서 아무래도 베이직이 제가 공부한 베이스가 미국 뉴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미 우호 증진에 많은 이 공로를 했다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사실 그 한국 전쟁 그 뭐랄까 미국이 굉장히 큰 역할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나라를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우호 친선 음악회라든지 또 한국 전쟁 관련한 기념 음악회라든지 그런 행사에서 제가 재능 기부 노게런티로 애국가 선창을 한다거나 특별 공연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올해 십몇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긴 어떤 공로를 이번 기회에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가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분단 네.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그냥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그 문화예술인을 주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대표격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어쩜 말씀들 이렇게 착하게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그럼 최근에 네. 하신 해외 활동은 뭐가 있으세요? 최근에 지금 말씀해 주신 뭐 CNN, BBC, 뮤직 매거진 그런 거 말고도 도쿄 산토리홀에서 독창회를 가졌고요. 올해가 또 한국, 일본 수교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친선음악회 독창회 하고 왔고 또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네, 그게 가장 최근이네요. 와,
어떠셨어요? 그런 하버드에서 특강을 하신 느낌이. 굉장히 재밌게 말하면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고 너무너무 뜻깊었고 참 행복한 순간이었고 특히나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 뭐라 그럴까 특강을 하게 된 최연소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네. 네, 감사했죠. 네. 너무 어린 나이에 정말 한국인 아티스트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계신데 네. 좀 두렵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거를 빨리 받는다는 느낌이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공 가도를 일찍 이렇게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에 따른 큰 그런 것들이 어깨에 이렇게 짊어져야 되고 또 주어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거를 감당해내는 것이 사실 조금은 힘들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벅찰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누구에게나 오는 주어지는 기적은 아니니까요. 그럼요. 처음에 시작은 성악으로 하셨잖아요. 네, 정통 성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언제 파페라로 전향하신 거예요? 파페라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뉴욕에 제가 줄리어듬 예비학교 준비할 때 그때 만났던 많은 세계 유명 음악 관계자분들과 오디션을 하면서 그분들께서 저를 오디션 볼 때마다 항상 미스터 림의 보이스는 클래시컬 크로스오버랑 굉장히 잘 부합할 것 같다. 오페라틱 팝, 팝프라를 좀 해봐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클래식 아티스트가 된 게 꿈이었어요. 조수미 선배님이라든지 뭐 금난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대중들과 이렇게 호흡하고 교감하고 이런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파페라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간의 아주 오랜 고민은 아니었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초이스를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됐죠. 2003년 굉장히 네. 어린 나이 17살 네. 때 네. 뉴욕의 그 저명한 카네기 홀에서 네. 데뷔 독창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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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창회를 가지셨어요. 근데 네.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과 조금 연관이 있죠? 그쵸. 같은 해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바로 몇 달 뒤였고 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애국가 독창했던 때가 2003년 2월 25일이었고 카네기 홀 세계 무대 데뷔 독창회가 같은 해 6월 30일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몇 달 상간으로 제 음악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이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그 애국가 독창 하셨을 때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카네기 홀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애국가 독창하면 아리랑 TV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때 2003년에 아리랑 국제방송이 처음으로 140여 개국에 위성 송출 그 처음으로 계약을 맺고 하셨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타전을 했죠. 네. 그리고 CNN 아시아 퍼시픽에 이제 그 위성 송출이 되면서 제가 애국가 부르는 모습이 세계 전역으로 이제 송출이 됐는데 그래서 참 아리랑 TV가 항상 생각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취임식 하면. 네. 그래서 그 당시 뉴욕에 계신 스승님이 그걸 보시고 네, 네. 이렇게 카네기 홀까지 연결을 해주셨잖아요. 네. 카네기 홀 대관 서류를 우리 얼바이스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셨죠. 네, 정말 감사하죠. 네. 그 뒤로 2007년, 2010년 다시 카네기 홀로 돌아가셔서 독창회를 하셨는데 다시 서보니까 더 쉬워지던가요? 아니면 더 부담이 느껴져서 어려워지던가요? 더 부담됐어요. 그쵸. 네,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더 네. 부담됐고 이명주라는 브랜드 네임이 점점 구축이 되던 단계였기 그럼요. 때문에 기대치가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관객분들의.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이 됐죠. 이명주 has held vocal recitals at Carnegie Hall in New York, which is every artist and musician's dream. Just as expected, he wowed the audience with flawless performances. He received accolades affirming his brilliance as a opera tenor.
김영주 씨는 무대 나가기 전에 좀 많이 떠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뭐 나가서 즐기다 오지 뭐 이런 스타일이세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스탠바이 5분 전이나 지금도 스탠바이 5분 전은 저는 아직도 떨려요. 네. 근데 그때가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막상 무대에 나가면 어렸을 때나 지금 현재나 무대에서 이렇게 안정이 된다고 그럴까요? 걸어 나가면서부터 딱 인사를 하면 쫙 이렇게 마음이 침착해져요. 오히려 이렇게 정돈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딱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감사하게도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임영주 씨 하면 이 독특한 무대 매너 있잖아요. 아, 네네네. 저도 사실 발레를 했기 때문에 이 무대 제스처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게 근데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예술가셔서 그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선천적으로 그런 좀 끼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르를 불문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옛날 그 영상들 보면 가끔 좀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좀 연구하고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거울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연구 되게 많이 했죠. 관중석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들. 또 워낙에 독보적인 행보를 걸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음악계에서 오는 시기 질투도 좀 많을 것 있겠죠. 같아요. 있겠죠. 많죠. 그리고 저는 특히나 파페라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정통 클래식계 비난의 화살은 제가 다 화살바지였던 것 같고 그런 어떤 저는 이유 있는 악평이나 혹평은 굉장히 감사히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이유 없는 혹평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I don't care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죠. 네, 많은 스트레스를 줬고 저한테 악플. 제가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렇게나 막 악플이 조그만 기사에도 메인에 올라가지 않는 기사에도 악플이 막 100개씩 달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안 됐었는데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다 보게 되잖아요. 힘들었죠. 막 악플 다 보고 밤새고 녹화하러 가고 공연 가고 이러니까 뭐 키가 안 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안 봐요. 물론 감사하게도 악플도 안 달려요. 무플이더라고요. 달릴 수가 없죠. 그럼 데뷔 이후에 가장 힘든 기간은 언제였어요? 아무래도 데뷔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파페라라는 장르를 좀 약간 생경하게, 생소하게 생각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페라에 대해서 늘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클래식 오페라도 아니고 팝도 아니잖아 라고 바라보는 시각과 맞서 싸우는 거 그리고 그런 선입견을 깨부수는 것이 굉장히 좀 항상 난관이었고 스트레스였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저를 선구자로 인정해 주시고 선두주자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난관들이 그런 시련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데 네, 아시아 최초 파페라 테너죠. 네.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중국에도 없었고 일본에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대단하긴. 근데 저 얼마 전에 무슨 모 언론사에서 저에 대한 그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리뷰하면서 그런 말을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은 길을 갔다. 그러나 그 가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이 나에게 성공을 줬다라는 그런 비슷한 명언을 거기에 써주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지 않은 길이었는데 정말 도박이었죠. 뭐 아니면 돈데 성공 아니면 실패가 명확했던 길인데 왜냐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고 많은 분들이 가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갬블이죠. 도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감사한 잭팟을 안겨줬던 것 같고 저는 제가 길을 닦으면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선 선배 활동하고 계신 그 아시아의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길을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면서 갔다고 생각을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욕도 더 많이 얻어먹었지만 더 많은 칭찬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인정을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Lee Myung-ju is a world-renowned popera tenor representing Asia. With a voice from heaven, he has captivated countless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He has had the honor of performing at world-class concert halls, including Carnegie Hall in New York, Salle Gabeau, and the Cathedral of Saint-Louis des Invalides in Paris. With more than a decade of experience under his belt, the brilliant popera tenor is enjoying a thriving career on the world stage.굉장히 수많은 해외 공연을 하셨어요. 물론 네.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지만 근데 역시 국내에서 무대를 올리실 때와 해외에서 올리실 때 좀 준비하는 게 좀 다르죠? 뭐 작품 선정도 좀 다르실 거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해외 독창회 무대나 협연 때는 꼭 한국 가곡을 한 곡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제 독창회 때는 꼭 세네 곡 해서 한 스테이지를 다 한국 가곡으로 꾸밉니다. 근데 그렇게 꾸미는 이유가 그 스테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제가 아이덴티티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저의 해석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오히려 한국 가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사를 완벽히 이해는 못하시지만 제가 부를 때 가장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가장 그 돋보인대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있고 조금이나마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일조하고 싶어서 늘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아리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저는 사실 조수미 선생님이 그 카네기 홀에서 독창회를 하실 때 아리랑을 부르시는데 제가 작은 태극기를 들고 갔었어요. 근데 아리랑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리랑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걸까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민족 뭐라 그럴까요? 민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들 감동하시는 게 아닐까. 월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부르실 LA. 굉장히 감명받은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 곡을 이제 그때가 어느 음악회였냐면 광복 65주년 기념음악제였는데 그때 LA 심포니랑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LA의 한인분들, 교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거주를 하고 계신데 그날도 뭐 60%, 70%가 거의 교민분들이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앵콜로 아리랑을 다 같이 이렇게 마치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출이라도 한 듯 다 그거를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뭉클했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관객분이 이렇게 눈물을 훔치실 때 손수건으로 그때 저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뭉클하다 그래야 되나? 목이 메이는 듯한 그런 느낌? 예. 그 이명주 씨는 하루 시작을 신문 15부를 보는 걸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무슨 기업 회장님 그 아침 스케줄 같은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진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 항상 다른 분야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신문을 봤던 것이 저한테 음악하는 데에도 굉장히 여러 영감을 주고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 아티스트 그 후배들에게 뮤지션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신문을 읽어라. 그리고 신문을 봐야 직접 경험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또 세상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볼 수 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음악하는 데 녹여 나올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굉장히 성공한 아티스트로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유 없는 과분한 대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당 그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환원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끼우쳐준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가 올해 제가 한 지 벌써 10주년입니다. 만으로 10주년이고 횟수로 11년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눔 활동은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가슴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직접 관여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를 하면서 직접 양로원을 가게 되고 고아원 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것이 봉사구나. 그리고 제가 주는데 오히려 제가 얻어오는 듯한 느낌, 제가 받는 듯한 느낌을 얻었고 특히 고아원 봉사를 하면서 그 서로 이 나눔이라는 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진실한 만남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마치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렇게 못 가진 자에게 베풀고 이런 것 같아서 전 그런 게 너무 싫고 저는 오히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눔이야말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됐죠. 또 최근에 네. 세월호 관련해서 천개의 바람되어라는 음원 수익금 5,700만 원을 전액 기부하셨어요. 네. 또 세월호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직후에 그 곡이 사실은 제 대표곡 중 한 곡입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이. 근데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그 곡을 감사하게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 조계종 행사나 추모 행사 때 음원 사용 허락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라디오 리퀘스트 방송 차트도 주간에서 1위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주위 많은 지인분들이 이렇게 많은 음원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게 물론 이명주 씨의 재능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많은 분들이 추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수익 아니냐. 그러니까 그 수익을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희생자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저도 뭐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세월호 참사 열흘도 안 돼서 제가 이 세월호 공식 추모곡으로 이제 헌정을 했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이제 서약을 했죠. 약속을 했죠. 많은 분들과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이었죠.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정말 정확한 시일에 오히려 하루 앞서서 기부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측에 전액 기부를 했고 이제 그 세월호 법정 그 모금 공식 기관이 대한적십자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열매나 적십자사나 제가 둘 다 다 홍보대사로 이제 네.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지정기탁으로 넘어가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앞으로 세월호 유가족분들 혹은 그 생존 실존 학생들을 위한 그 사업에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천개의 바람되어 조금만 들려주세요. 근데 항상 이 노래를 부를 땐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평생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는 우리 세월호를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부르는 순간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게 되면 저처럼 꼭 그 사건을 좀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넓은 하늘 위에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이번엔 임영주 씨 인생에 네. 가장 중요한 세 사람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처음 마리아 칼라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저의 어떤 슈퍼 멘토고요. 제가 성악이라는 장르, 음악 장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주신 분이고 제가 마리아 칼라스의 그 정말 영혼을 울리는 그 가창,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그 아름답고 매혹적인 얼굴을 보고 아, 오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씬한 그리고 매력적인 여성이 부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제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최고의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 또 다른 멘토는 누가 있나요 제가? 너무 많아서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취임식 때 제가 애국가를 독창을 했고 저의 수많은 멘토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너무나 많죠. 그분 말고도 정말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네.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분들, 빌 게이츠 저는 음악가 분들 아니고 그런 CEO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동안 영향을 주신 분들 리스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임영주 씨는 독특하게도 아티스트 중에서 전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도 많으시고 청와대를 네. 다섯 번 이상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 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0대 시절에 처음으로 청와대를 들어갔고 여태까지 네 분이 넘는 대통령을 이렇게 곁에서 뵈는 그런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서 저는 뭐 공연도 했었고 당연히 또 식사를 하러 간 적도 있고 조찬을 하러 간 적도 있고 아니 부모님이 정치하세요 혹시?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간혹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전혀 정치랑은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고요 네. 정당인도 아니시고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간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았을 때는 어떤 네. 경로로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취임식 2주 전에 콜이 왔고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KBS 열린음악회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음악 프로가 있었는데 그 두 프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때마침 그걸 우연히도 보시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참여정부죠. 참여정부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게 그 젊음의 정부, 그리고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한 그 가버먼트 그런 게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그 파페라라는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장르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탈권위적이고 굉장히 젊음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의뢰가 들어왔고 저는 뭐 너무 놀랐죠. 뭐 노사모도 아니고 그분의 공식 표명 지지자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딱 이렇게 의뢰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수락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단번에 수락을 했고 예, 그래서 부르게 됐죠. 예. 그리고 또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조수미 씨. 조수미 선배님. 네. 네. 저의 정말 오랜 기간 롤 모델이죠. 네. 네. 지금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수미 씨보다 지금 더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나라 3, 4 대표 네. 방송국 네. 시대극 내지는 네. 4극 모든 드라마 OST 네. 주제가 네. 다 섭렵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감히 조수미 선배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노래를 하시고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무슨 감히 제가 라이벌 의식을 그렇죠. 느낀다거나 그러진 않고 네. 또 장르도 조금 다르고요. 그 조수미 선배는 정통 성악 클래식 오페라 그 뭐라 그럴까 그쪽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파프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필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질적인 노래를 하는 것은 같은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분의 궤적, 그분의 길을, 가신 길을 조금 같이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한국 클래식 뮤지션 중에서 통산 그 누계 판매량, 그 단독 독집 앨범, 그 솔로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 이상 돌파를 한 것은 최초, 우리나라 최초가 조수미 선배님이셨고 두 번째가 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수미 선배가 가신 길을 제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뭐라 그럴까 빨리 제 뒤에 바로 또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이렇게 뭐랄까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고 같이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명주 씨는 굉장히 많은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트원 재단, 아트원 문화재단, 네, 네.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떤 네. 재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비영리 문화재단이고요. 그 저소득층 예술 영재 지원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반짝이는 탤런트 재능은 있지만 가정환경이 서포트되지 않는 뒷받침되지 않는 친구들을 오디션 혹은 추천으로 뽑아서 한 해에 열댓 명 정도 저희가 멘토 앤 멘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예술은 다 프라이빗 레슨이잖아요. 특히 음악은 그런데 그 레슨비를 저희가 대납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무상으로 레슨을 받는 거고 또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기부한 기부금으로는 이제 길게 롱런할 수 없으니까 그 대한 유치원 그 하고 있습니다. 소르고 유아학교라고 그래서 그 소르고 유아학교라는 유아학교 네. 대한 유아학교에서 벌어지는 수익금을 전부 이제 그 멘토 앤 멘티 저소득층 예술영재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영주 씨는 굉장히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홍보대사를 하셨고 또 현직으로 또 네. 하시고 계신데 네. 이런 게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되세요? 천단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 단언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같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한 길만 갔던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다른 분야에 대한 갈증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애주의나 인도주의를 실천하면서 이 나눔이라는 활동은 굉장히 음악 활동하는데 큰 영감을 주고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셀러브리티들은 이 도네이션 활동이나 이 쉐어링, 나눔 활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수로. 네. You raise me up so I can. 이명주, who makes tangible and intangible donations, is the epitome of modern philanthropy. He considers it a privilege and blessing to be able to give to others. He is living proof that happiness can be multiplied by sharing with others, and that generosity brings good fortune. 이제는 가족 얘기 조금 해볼까요? 네. 사실 김유나 선수한테는 어머님이 계셨고 네. 또 박세리 선수한테는 아버님이 네. 계셨고 뭐 저 역시 저희 어머님이 네. 굉장히 열성이었고 네. 임형주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물론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 못지않게 그 부모님들 어머님들 못지않게 참 서포트도 잘 해주시고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셨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달가워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제가 먼저 음악을 하겠다고 했고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특히 반대를 많이 하셨죠. 네. 남자가 예술을 하게 되면 살아가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신조가 생각이 좀 선입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와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집안에 막 이런 어떤 든든한 응원이나 지원을 등에 업고 시작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예원학교 다닐 때에도 입학시험 때도 저희 어머님이 따라가시지 않았고 실기시험 때나 향상음악회나 무슨 뭐 콩쿨 때도 단 한 번도 따라가신 적이 없어요. 저는 반주자랑만 둘이 갔고 그러니까 고아라는 소문도 났었고 왜냐면 어머니가 너무 나타나질 않으시니까 와 예.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상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시냐고 되게 바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늘 바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실 시간이 없었어요. 예. 저를 같이 따라다닐 시간도 전혀 없으셨고 또 독특하게 좀 칭찬에 좀 인색하셨다고 되게 인색하세요. 예. 지금도 그러세요.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막 가끔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을 때, 아, 나 노래 그만하고 싶어요. 어, 얼른 그만둬. 그런 스타일. 아,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님, 어, 그만둬. 너 그만둬도 우리 가족이나 아무 지장 없으니까 바로 그만둬라. 네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못하러 하니.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러면 제가 더 오히려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아,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희생한 시간이. 그렇게 해서 슬럼프를 이겨내고.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너무 막 해라. 아우,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러면 오히려 더 청개구리 근성이 나오잖아요. 제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어머님은 네. 저보다 제가 발레리나 하는 걸 더 신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네네. 열성이셨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렇게 칭찬에 인색한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조금 반항심이 생겼는데 네네. 이명주 씨는 좀 그러면서 자신을 더 다잡았군요. 네, 오히려 오기가 생겼죠. 아, 저렇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얼마만큼인데, 커리어나 시간들이 얼마만큼인데 저렇게 바로 단박에 관두라는 말씀이 나오실까. 지금도 물론 뒤에서 든든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표현으로는 많이 그렇게 막 이렇게 살갑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제가 늘 이렇게 그냥 평범한 30대, 이제는 30살이 됐으니까 30대 청년 이명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참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오냐오냐 막 이렇게 떠받들어지면 집에 가서도 아, 내가 유명인이구나라는 생각과 약간의 왕자병이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향, 좋은 영향 끼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살아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보고 느끼고 이런 저에게 주어진 일생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거 느낍니다. 이미 그 명언은 예전부터 저의 금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늘 제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명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핀 꽃으로서 빨리 지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열심히 거름도 주고 열심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기분 좋죠. 그거를 기분 싫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듦으로 인해서 최연소는 못하겠죠? 근데 최초 최연소라는 단어는 정말 영광스러운, 언제 들어도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제 존재의 이유고, 이명주라는 아티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돼주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네. 예술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스위치를 누르면은 제가 막 춤이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노래가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가볍게. 네. 뭐 프로면은 해야 되는 건 응당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은 없었어요. 이 마음이 안 가서. 근데 그럴 때도 억지로라도 쥐어 짜냈어야 돼요. 목소리가 나오도록. 그리고 아파도 아픈 척 하면 안 됐고. 그렇죠. 프로의 세계는 아시다시피 냉혹하잖아요. 그걸 너무 어린 나이부터 피부로 와닿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제 일이었죠. 네. 제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응당해야 될 일. 네. 네. 그럼 이명주 씨는 살아오면서 좀 가슴에 묻어둔 상처 같은 게 있나요? 없다 그런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을 선택한 건 제 자신인데 그 누구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감내해야 될 고통들도 많았고 또
이게 참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분야가 특히. 그러니까 때론 답답할 때도 있고 예전에는 내가 좋아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몸이 아파도 공연이 예정돼 있으면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음악을 하나 노래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아 그냥 내 인생이 왠지 빈 껍데기인 것 같은 빈 껍질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우울할 때 있죠. 네. 우울할 때 없으면 근데 그런 고독이 없으면 고독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예술가는 더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주위 지인들이나 그 예술 전공자들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 고독을 멀리 생각하지 말고 고독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고독과 친구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아티큘레이션이나 음악성 이런 예술성에 많은 도움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정말 인생의 초반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은 걸 하셨어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과분한 일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정말 어떤 세계의 어떤 유수의 어떤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하겠다, 협연을 하고 싶다, 레코딩을 하고 싶다, 혹은 어떤 세계적인 명성의 콘서트홀에서 독창회나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꿈보다는 많은 분들과 더 많이 나누고 같이 행복해지고 싶고요. 제 자신에게 조금 가혹하고 냉혹하지 않은 이제는 조금 부드러움 그런 것들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음악가가 되고 싶고요. 많은 분들에게 늘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위로와 위안을 위로를 드릴 수 있는 힐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또 처음으로 모스크바 무대도 네 이제 곧 씁니다. 네, 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러시아는 정말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좀 두려움도 있었고 약간 우리랑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의 그 깊은 그 정서와 그 클래식의 또 본고장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앞으로 하시는 일 정말 다 대성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영원한 팬으로 남아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